사진 있죠. 안녕하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애쉬 호스트 서은경입니다. 아, 이렇게 토요일 주말 저녁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늦은 시간 10시에도 우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들어오셔서 저의 방송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샤방샤방님. 제가 오늘 좀 옷을 색깔을 샤방샤방하게 입고 왔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이 샤방샤방님. 안녕하세요. 잉잉잉 주옹옹추이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똑똑해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현대인들을 위한 아주 좋은 두유를 가지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지금은 연세 두유, 검은콩 고칼슘 두유랑 아몬드 잣 두유 이렇게 두유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 두유 하면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저희 외갓댁에 가면 꼭 그렇게 외할머니 댁에 그 창고 같은데 가 보면 이 두유 박스가 그렇게 꽉꽉 쌓여 있더라고요. 아, 왜 그랬을까? 어렸을 때는 그래서 꼭 외갓댁에 가면 외할머니가 이거 두유 마시라고 두유를 한 팩씩 주시곤 했었는데, 아, 그때는 왜 그러지? 그래서 이건 약간 뭔가 시골의 느낌? 슈퍼에서 그냥 안팔것 같고 시골에서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두유들 많이 건강식으로 그리고 또 두유 다이어트도 있을 만큼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찾아서 드시잖아요. 이 두유들 오늘 아주 좋은 구성에 저렴한 가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요새 뭐 아침 식사 항상 끼니 거르시는 분들 요런 거 하나 챙겨 다니시면서 드시기 좋으니까 잘 보시고 괜찮으시면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부모님께서 두분다 맞벌이를 하셔서 아침에 꼭 식사를 거르거나 아니면 제가 또 잠도 늦어서 거르게 됐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더 저보다 일찍 출근하시는데 더 일찍 일어나셔서 제 아침에 먹을 음식들을 꼭 챙겨주셨거든요. 뭐 그때 항상 뭐 밥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그 밥에다 뭐 간장 해서 이렇게 김 말이 그냥 대충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주먹밥 같은 거 만들어서 주시거나 아니면 빵이나 과일 그리고 요렇게 두유 이런 걸한 팩씩 꼭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저 아침에 항상 학교 가서 먹다 보면 친구들이 항상 조금씩 뺏어 먹고 그러면서 저랑 짝꿍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애들이 항상 그랬었거든요. 아침에 항상 챙겨가서 이렇게 바쁜 아침에 끼니 대신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녁 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운동하고 나서 출출하시거나 이럴 때는 요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며느님 안녕하세요. 엄마 마음. 진짜 이 두유 보면은 엄마 마음이고요. 왜 할머니 댁, 외갓댁 가면은 창고에 이렇게 꼭 쌓여 있어서 저는 항상 먹었던 기억에 되게 훈훈하고 기분 좋은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두유하면은 이제 콩으로 만든 식품이잖아요. 대표적인 단백질 음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식에도 굉장히 좋고, 단백질 하면 우리도 요새 육류 섭취 엄청 많잖아요. 고기 섭취 너무 많이 해서. 단백질을 채우곤 하지만 고기만 먹어서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고, 이 콜레스테롤 빼고, 그리고 우리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짜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고칼슘 두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끼니 대신, 뭐 저녁 때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렇게 먹는 것 이외에도 그냥 평상시에 우리 커피 한잔 줄이시고 그냥 두유를 드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간식 많은 친구가 좋죠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 친구였어요. 그래서 짝꿍 바꿀 때 되면 제 짝꿍은 항상 슬퍼했어요. 나 너랑 또 짝하고 싶다고 나랑 짝을 하거나 내 앞뒤에 앉으면 항상 아침에 먹을 게 많고 제 가방에는 저 항상 가방에 이렇게 좀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다 이렇게 주섬주섬 나오는 스타일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제 옆에 앉기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마다 아침에 같이 했었던 그 두유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두유가요, 요게 지금 구성을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검은 콩 고칼슘 두유, 그리고 아몬드 잣 두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52개, 총 104개의 팩이 여러분께 갑니다. 이렇게 한 박스, 두 박스, 총네 박스가 가고요. 그리고 선물로 특별히 또 8개를 더 해서 총 104개를 여러분께 보내드려요. 이렇게 100